안녕하세요. 서울 영상 크리에이터 로라우시입니다. 자, 오늘 서울 안에서 뭔가 익스트림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 찾다가 아 드디어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웨이크 서핑을 한번 배워보러 왔습니다. 자, 서울 안에도 이렇게 한강에 이런 데가 있네요. 저 여기 매일 예전에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면서 지나가던 데인데 이런 데가 이렇게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. 가끔 이렇게 웨이크보드 타시는 분들은 봤었는데 웨이크 서핑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서핑도 하고 스노우보드 타고 뭐 다 하잖아요? 근데 웨이크 서핑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그래서 되게 궁금합니다. 한번 해보죠. 보다 조금 더 짧아요. 웨이크가 작으니까. 그리고 재질은 똑같네요. 재질은 역시 폴리보드고 똑같아요. 서핑용이랑 똑같은데 조금 짧고 부피가 조금 적어요. 왜냐하면 제 힘으로 파도를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. 아우 떨려. 서핑하신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거고요. 웨이크보드 타신 분들은 아주 쉽게 배우실 거예요. 와, 그 사장님 너무 잘 가르쳐 주시네요. 아. 자, 드디어 오늘 드디어 웨이크 서핑을 한번 해봤습니다. 생각보다는 쉬웠어요. 생각보다는 쉬운데 계속 파도가 있는 거니까 다리가 굉장히 좀 많이 아파요. 그래서 한번 탔는데 와, 오늘 너무 만족합니다. 사실 저는 몇 번 넘어질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넘어져서 약간 당황했고요. 웨이크를 그 찾아가는 느낌이 서핑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이렇게 한강에서 이렇게 뭔가 서핑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다음 기회에 또 이런 거 있으면 재밌는 거 있으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